제우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선생님, 쓰기 시험도 바로바로 매길게요. 오케이. 그래서 have a party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우리말 질문은? 뭐? 무슨 시 포함된 게 궁금해요? 하다시.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면 무엇을 하다시 포함된 질문은 무엇을 하니? 하니죠. 아기들, 한국에서 아기들은 첫 번째 생일날 무엇을 하니가 되겠네요. 이 대답이 궁금하면. 자, 그래서 학이들은 첫 번째 생일날 뭐 하니? 영어 표현? What 그렇지. do babies do on their first day? 좋아 좋아. In Korea. Okay. What do babies do? 아기들은 뭐하니? What do babies do? 선생님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얘입니다. 됐습니까? Babies 한번 길어봤자. They. Kids 뭐하니? What do they do? Kids 뭐하니? What do they do? 아기들 뭐하니? What do babies do? Okay. 언제? 언제? 첫 번째. 영어로. On their first birthday. Okay. 어디에서? In Korea. Okay. 그래서 언제 만들어주는 앞제비씨? 어디 만들어주고 있는 앞제비씨?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At the party. At the party. Babies pick up. Babies pick up. Their future. Their future. Okay. 자, 그래서 pick up their future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럼 우리말 질문.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무엇을 하니? 그렇지.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파티에서 아기들이 뭐 해요?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했더니 대답이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What do babies do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이 신기한 말이죠. 미래는 손에 잡히는 게 아닌데 미래를 잡는다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제부터 어 뭐야 미래를 어떻게 잡아.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 그렇죠.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다 지금까지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계속 똑같았어. 네. 오케이. 하다시 두. 하다시 두였어. 근데 여기선 갑자기 하다시 더즈로 바뀐 이유는 그 행동하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오케이. 여기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고? 베이비즈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 여기도 똑같죠. 픽업을 베이비즈가 하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인데 여기선 좀 달라졌죠? 자, 더 베이비는 성별을 모른다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he든 she든 이시든 전부 다 하다시를 쓰는 경우에는 뭐가 사용된다?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계속해서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ic. A mouse. A mouse. Or some money. Or some money. OK.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겠니? 아기가 짓는 물건이 무엇일 수 있니? 라는 질문이 영어로 뭐였더라?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양념치죠. could하고 can하고 매우 관계가 있죠. 이거 can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뭐뭐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필 집으면 미래가 뭐고, 마이크 집으면 뭐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집은 뭐다, 돈 집으면 뭐다 라는 표현. 그래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the pencil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묻겠어요? 무엇을 의미하니 선생님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얘는 묻는 말나게 분위기를 바꾸고 얘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선생님 된다는 뜻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 teacher.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또 what means a teacher,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 teacher?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지금 묻고 답하기는 다른 거하고 다르죠. 얘를 보고 선생님이 누가 다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 했고, 이제 6학년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도 알아야 된다 했어. 문장의 주어다. 됐습니까? 주어가 궁금할 때 원래는 묻는 말 하려면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뭐니까? 다시 더즈. 그러니까 더즈가 밖으로 나왔었죠 계속. 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One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계속해서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mic means, 그렇죠. 여기 on 들어가야죠. on entertainer. 오케이. 이번에는 얘가 궁금합니다. 연예인. 그러면 먼저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질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얘는 묻는 느낌이 들기에 바꾸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는 무엇을 의미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mic mean? 그렇죠. 이번엔 does가 튀어나와야죠. 마이크 What does the mic mean?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ic mean?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벤트 쭉 가겠습니다.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businessman 써볼까요? B-U-S-I-N-E-S-S-M-A-N. Okay,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VID has called this 돌잡이. 뭐 돌잡이는 한글로 써도 되는데 영어 발음 말하면 여기까지 소리가 돌 B 하면 되겠죠. 돌잡이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한국인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 그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아이고 Do Koreans call this?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봤더니 그렇고 쓰기 시험 친 거 채점 바로 하겠습니다. 재우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뭐 틀린 거 있는 거 같아요? 틀린 거 있는 거 같아? 뭐를 틀린 거 같아요? 생각할 때? 자, 그래서 한 군데 틀렸네요. 고쳐서 제출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잘했어요.